안녕하세요. 오늘도 달콤한 허니입니다. 오늘은 앞머리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가지고 와봤어요. 오후 떡진 앞머리를 뽀송뽀송하게 살려주는 아이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씽! 저는 소내추럴 헤어드라이 파우더 퍼퓸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떡진 앞머리와 정수리에 수시로 토닥토닥 발라준답니다. 휴대가 간편한 케이스에 파우더가 퍼프 속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사용도 편리하고 떨어뜨려도 파우더가 쏟아질 염려가 없어요. 파우더가 베이지 컬러여서 머리에 하얀 가루가 남지 않아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왜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다른 제품이랑 비교해 볼게요. 우선 소내추럴 헤어드라이 파우더 퍼퓸은 번거롭게 양 조절이 필요 없고 떡진 앞머리와 정수리에 토닥토닥 두드려 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퍼퓸이라는 네이밍에 걸맞게 정말 좋은 향기가 나요. 플로럴 향이랄까요? 정수리에 기름 그런 냄새 있죠? 그 냄새를 싹 잡아줘서 다들 샴푸 혹은 향수 뭐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방금 머리 감은 듯 뽀송뽀송하고 향기롭게 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평소에 기름진 두피와 앞머리 있는 분들의 필수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 소내추럴 헤어 파우더 사용 전에 자주 썼던 피지 컨트롤 파우더인데요. 케이스는 휴대가 편리하지만 파우더가 따로 들어가 있어서 양 조절을 해줘야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하얗게 많이 묻어나고 원래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따로 정수리 냄새를 잡아주는 기능은 없어요. 세 번째는 스프레이 타입의 드라이 샴푸인데요. 작은 것도 있겠지만 이건 휴대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뿌릴 때 눈을 감아야 해서 원하는 부위 조절도 어렵고 얼마나 뿌린지 모른다는 게참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한가득 머리에 서리가 앉았어요. 흠. 날이 좋아 오랜만에 좋아하는 카페로 데이트를 떠났어요. 오후 되니까 역시 떡진 앞머리에 극처방이 필요합니다. 소내추럴 헤어드라이 파우더 퍼퓸을 주머니에서 쏙 꺼내서 앞머리에 살살 토닥여주고 쓸어줍니다. 가루날림이 없어서 아무 곳에서 사용해도 폐가 되지 않는달까요? 앞머리와 정수리가 금방 뽀송뽀송해졌어요. 향기도 좋아서 바를 때 기분도 좋고 무엇보다 예전에 썼던 제품들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티나지 않게 앞머리가 정리가 되어서 제 파우치에서 빠질 수 없는 제품이 되었답니다. 작은 사이즈라서 휴대가 너무 간편해요. 짱 귀여움. 평소에 기름진 머리와 정수리 냄새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좋은 해결템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